과거 행적부터 쭉 이렇게 보이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다른 때는 그 생각이 바뀌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네. 우리 후보자님은 뉴라이트세 아니세요? 뉴라이트세 아니세요? 저는 뭐 뉴라이트라고 한번 소속되거나 그렇게 해체해 뭐본 적이 없습니다. 시민단체가 보니까 최고의 뉴라이트다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상관없으시다는 말이시죠?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. 네, 근데 또 2006년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실 때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는 또내 생각은 뉴라이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뉴라이트였다가 다시 뉴라이트가 아닌 걸로 되신 건가요? 글쎄, 뭐, 그거는 무슨 뜻이요? 그때 몇 년도죠? 2006년도인데요. 2006년도는 도지사 할 때인데요? 그러니까요. 도지사 출마하시려고 하는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나는 이제 뉴라이트다. 또 얼마 전에 또 시민단체는 최고의 뉴라이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또 아니시라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글쎄, 그래서 저는, 제가 좀 예. 오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후보자는 확실하게 48년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48년 8월 8월 15일 15일이. 건국한 야, 날이다. 그러면은 저 우리 그 뉴라이트에서 계속적으로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네. 건국일을 언제로 보는 거죠?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날요. 예. 1948년 8월 15일로 봅니다. 그렇지 않은데요.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민국은 김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.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건국절 논란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무장관이 되신다면 대통령과 철학이 같아야지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대통령실도 그렇게 안 하고 또 뉴라이트 아니시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로 지금 분리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후보께서는 국무위원 되시면 대통령에게 48년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? 대통령께서도 그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이 그러셨어요? 국제적인 상식이고 아, 우리나라에도 다 국제적인 상식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거 아니다. 이승만 논쟁을 대통령 할 필요가 없다. 잘 들어보세요. 논쟁을 할 예. 필요가 없다. 이 얘기는 뭐겠어요? 이건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? 그리고 김영석 지명자한테도 그 사람이 생각은 다르다. 우리하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은 후보자께서는 분명하게 48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그 건국 뭐 광복절이란 말이 건국절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. 뭐 아니 그러니까 구태여 본인 지금 생각으로는 광복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은 아니 지금 읽어드렸죠. 독해력이 안 되세요?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의원님 말씀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 전집이나 여러 가지 계속 아, 읽어보고 읽었는데 있는데요. 국회 제헌국회 개회사는 그런 것과 달리 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. 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민주국임을 공포한 거 아니에요, 민국이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본인하고는 다르단 말이죠, 저는. 그러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거 아니겠어요? 48년 8월 15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비겁하게 왜 그런 얼버무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? 제하고는 뭐제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이 그래 처음에 말씀드린 1948년 8월 것처럼 15일이라는 우리 상식이죠. 후보가 뭐 빨간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뭐 이러고 하다가 나중엔 또 칭송한다 그러고 계속 바뀌시잖아요. 제가 말씀드린 것도 뉴라이트가 아니라 했다 그랬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인으로 국무장관이 되실 텐데 노동부 장관이 되실 텐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. 다행히 노동 존중으로 생각이 바뀌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국무위원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, 저는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저는 그런 점에서
건국에 대한 것은 더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본인이 계속 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했는데 8월 15일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. 48년이라고. 그러니까 설득하시라고 대통령을 앞으로 가서. 뭐 제가 8월 15일이라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된 날이라는 것은 설득도 필요 없고 그건 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은 네, 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면서 확인을 해주시죠.